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 말씀으로 욕심 허물이 부른 연단 상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허울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기에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잘 모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너를 그렇게 쓰신다. 이러시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쓰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씁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야만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나에게 있는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쓰시느냐고 모든 것들을 상처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순종을 하는 듯 하지만 그 순종은 하지 않고 허울로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럴 때 제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이 이제 기도만 오면 이렇게 먹을 것이 나오고 이러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여태까지 쫓아다니던 것들이 허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낳기 전에 20년 동안 리브가 혼자 기도해요. 그러니 40살에 결혼해서 60살까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가 혼자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당신이 좀 간구 좀 해봐 그래요. 아타르가 간구 기도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에게 향을 태우다. 당신이 예수님 예표로 이 땅에 왔는데 간구 좀 못하겠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의 영적인 대화는 참 어려워. 어디 놀러 가자. 이거는 다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맞습니다. 응? 아, 예식장에 가자. 그럼 벌써 옷을 골라놔. 예배 드리자면 옷을 안 골라놓지만, 예식장에 가는 것은, 아, 옷이 없는데, 그래요. 그것이 준비거든요. 리브가와 이삭도 영적인 교제를 못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에? 리브가는 상처도 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붙들어 매놨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내하고 살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20년 동안 아내가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언약의 백성이면 자손을 낳아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향을 좀 태워봐. 당신 몸뚱아리 좀 드려봐. 한번 드리니 금방 쌍태로 국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하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야곱은 들판에서 고대 근동 보면 양을 쳐요. 에서는 양을 치지 않고 가서 이 들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곳으로 와서 배고프니까 뭐못 잡아갖고 온 거죠. 배고프니까 장자권을 팔아요. 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왔으면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그랬겠지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허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진 말로 오지만 다 욕심이에요. 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번 주에 기도하세요. 주가 그렇게 쓰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가 없으면 버리시지요.
여러분들 집에 물건 필요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버리잖아요. 에?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쓰십니다. 집사님은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에? 특례사항이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욕심합니다. 근데 서로가 지금 욕심이잖아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연합됐다면 에서 버림 안 당했습니다. 야곱 이렇게 연단 길게 20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에삼촌한테. 에? 그리고 이삭이 20년 동안 아기를 그렇게 못나지를 못했습니다. 부부사의 영적인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양반은 아주 꽉 막혀서 얘기를 할 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요. 어? 여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 전자로 성경 한 독이나 읽어봤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시험이 그렇게 오지. 성경에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 읽어봤어? 여러분? 성경에 복을 준다는 거 몇 번인지 당신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 그 불신앙자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십일조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거도 다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내가 다 도맡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이 시험 참 잘 들어요. 어려운 일을 하면 그 어려운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만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으면 절대로 잘 안 돼요. 노력하는 만큼 안 되어집니다. 그죠?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욕심합니다. 그래? 욕심 허울이 부른 연단 상처. 그죠? 연단은 여러분 단단해지라고 그러는데 상처가 많아요. 연단 받을 때. 여러분 낙이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라면 오는데 우리는 사람인데도 말 안 들어요. 에? 그러니까 낙이 엄마는 안 써. 즐겨서. 그래서 교회에서 즐긴 신자들은 복 안 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즐긴 신자들은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냥 관리 차원으로 가는 거지. 기도라고 하면 예, 암만요, 암만요. 저 밤새웠어요, 목사님. 그럼 얼마나 이쁘다고 그러겠어요. 에? 욕심합니다. 욕심 라틴어 원전에 보면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가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인비디아 명사입니다. 여성형 명사. 자동사 인비대오. 그러니까 욕심은 자동사예요. 내가 갖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럼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면 자기도 기도해야지. 순종에서 응답받았으면 자기도 순종해야지. 에? 성품 좋아져서 응답받았으면 성품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면 1분 1답을 주는데 그걸 믿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엄청나게 지금 환경이 변화됐다면 믿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환경이 변화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어?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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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문제 해결하여 주소서. 그 소리 호산나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내 문제 해결해줘요, 아들 문제 해결해줘요, 딸 문제 해결해줘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억울하니까 그냥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를 내리고 예수를 죽여. 막 그래요. 에? 자, 이제 욕심은 자동사 타동사입니다. 에? 내가 생기고 누가 생겨서 부러워서 또 생겨요. 에? 역격, 탈격, 가치의 중요성, 사격, 부정법, 절대용법. 그러니까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지옥 간다고도 안 거죠. 절대용법이니까.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누구 한번 미워하는 거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해서 지옥 간다고 그래도 내 지옥 가면 같지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하고 뭔 상관 있어요?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에? 역경이라는 장소야. 내가 좋은 자리 가고 싶어. 기도도 안 오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하고 싶고 회사에서 부장하고 싶고 진급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역경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도 안 해도 고칠 거 고치라고도 안 고쳐. 그게 욕심이에요. 고칠 거 고치라고 해서 고쳐야 쓰시잖아요. 휘어진 나무를 어떻게 기둥으로 씁니까? 탈격이니까 사람을 골라서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가치의 중요성 삭제하니까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부정법이니까 안 고쳐. 절대 용법이니까 더 안 고쳐. 에? 자, 여기서 이래 돼서 이해 타산을 따져 행동하다. 여러분, 이해 타산을 따져 행동하는 게 뭡니까? 회장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보다 더 잘 듣죠. 왜? 거기서 잘리면 실업자 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목사한테 잘리면 하나님한테 잘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포이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율법을 수여해서 보호해주다.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야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투 시기하여 샘내다. 참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에? 질투 시기하여 샘내다. 이게 절대 용법이니까. 아, 그분만 보면 질투가 되네. 그분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부러워하여 선망하다. 부러워하면서 선망해요. 부정법 탈격으로서는 싫어하다. 아주 죽는데요. 그 사람 보면 아주 죽는데 아주 싫어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제일 큰 죄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만든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이 만든 직분자를 미워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달라고 참,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미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분은 아직 몰라. 자기에게 미칠 환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만났던 장로님이 간증입니다. 깡패 그분이 장로님 되고 나서 교도소 선교인데요. 너 이놈 시키러 와, 너 예수 믿어. 그냥 얼마나 그분들이 언어가 그냥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에? 언어는 순화가 안 됐지만 예수님이 꽉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깡패라는 과거가 청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이 시간에 과거의 죄와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이 안 들어와요. 아니, 내가 준비도 안 하고서 그냥 바라는 게 욕심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바라면 이것이 욕심입니다. 부정법 탈격이니까 싫어하다. 부정법 가치의 중요성 사격. 방해하여 금하여 못 가지게 하다. 방해하여 금하여 못 가지게 하다. 나도 못 가졌으니까 저 사람도 못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에? 그분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못 견디다. 아직 못 견뎌.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지간한 건 다 여성형이에요. 에?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요새 안 맞는 게 많아. 여자 팔자는 디웅바거지 팔자라는데 남자 팔자가 디웅바거지 팔자예요. 여자 잘못 만나면 예수도 못 믿어. 여자 잘못 만나면 바른 말을 안 해줘요, 남편한테. 여보, 그러다가 당신 지옥 간다면 이런 소리 하겠어? 그럼 등줄기에서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찬송도 그거 나와요. 당신 천국 갈 줄 알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당신도 지옥 간다고. 그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지옥 갔잖아요. 에? 이 욕심은 불러드릴게요. 임산부의 입덧처럼 변덕스럽다. 참, 임산부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임산부일 때 나 그거 게맛살 먹고 싶어 그랬어요.
게맛살 사갖고 가니까 또 싫다고 그래요. 그 임산부가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아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참 이때는 어떻게 그냥 어디 가는 거 다 사갖고 가야 돼요. 에? 또 안 나가려면. 그래서 지난번에 집에를 올라갈 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분이 어디를 물어보는데 그분이 지금 입덜을 내서 오징어를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사느냐고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가르쳐줬어요. 에? 아주 신랑 얼굴 보니까 죽겄는 얼굴이야 이게. 에? 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욕심은 마귀 거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 여기에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 나 욕심 많이 부려도 안 죽던데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욕심이죠?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의 입덧처럼 굉장히 간사해요. 그 다음에 손톱의 거스러미처럼 아프고 예민하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참 예민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거스름이 있어보세요. 이거 손톱깎이로 깎아내지 않는 한 참 힘듭니다. 이거 요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손톱 밑에 거스름인데 이 욕심 요것 때문에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에? 이것이 손톱 밑에 거스름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걸 말하는 거죠. 누가 잘 됐다면 신경 쓰는 거예요. 축복해 감사해요. 참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집사님 워낙 성품이 좋잖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에? 저거 나하고 좀 비슷한데 왜 저거는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뭘로 번역되나 질투 시기 시샘 부러움 선망 반감 미움 받음.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움받습니다. 허울 한번 합니다, 이제. 허울이라는 것이 어떤 뜻,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체면만큼 하는 거. 장로면 장로만큼, 목사면 목사만큼, 자꾸 그만큼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이것도 여성형이에요. 거반 다 여성형입니다. 왜? 죄를 하와가 졌기 때문에 나쁜 건 다 여성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남성형, 여성형, 하나님의 창조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공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울이라는 말 라틴어 여성형인데 아프아렌티아 자동사 역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사 역격. 이건 어떤 거냐면 겉보기와는 다른 신앙심을 보다. 이것이 허울이에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러는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목사 욕하고 다닌대요. 이게 허울이니까 야곱이 지금 20년 연단 받습니다. 이삭이 20년 연단 받아서 뭐 했어요? 애기 낳았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낳았으면 아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아타르 신에게 양을 태우다. 그 다음에 테필라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아 여러분 죄 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테필라라는 기도는 팔라라는 어머니 어근에 쓰려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무딘 칼을 뾰족하게 갈다. 그러니까 내가 무딘 신앙이라면 내가 야, 내가 이런 거에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이 무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줘야 귀신이 떠나서 내가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것도 화 안 내는 척 하고 집에 가서 화내는 거예요. 어떤 분 상담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웃어도 집에 가서 웃는데야. 그분이 충청도 분이야. 지금 웃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웃으면 천사가 벌써 다 가지고 갔어. 천만 천사가 빼먹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일날 낮 예배는 천만 천사가 천사를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느시고 오셔갖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천사는 여섯 종류입니다. 여섯 종류.
병을 고쳐주는 분, 응답을 가까우는 천사, 여섯 종류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는 전투로 나가는 사람에게 그 수확의 2분의 1을 줘요. 믿지도 않아. 이제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면 여러분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거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는데 누가 와서 나를 고쳐줘요? 아내를 고쳐주는데 누가 와서 고쳐줘요? 아무데나 만져보세요. 힘들어요. 이거 큰일 나요. 에? 근데 부부 사이는 아무데나 만져면 어때요? 고쳐야 되는 거니까. 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고치면 2분의 1이 영적인 것을 얻습니다. 수확물에, 노획물에. 그 다음에 남이 보는 데서만 거칠어야 하다. 이것이 허울이에요. 에? 사실과 다른 겉모습으로 허상을 보다. 체면만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울이라는 게 합성어입니다. 아드 플러스 바레오라는 건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다. 종속되는 것처럼 하다. 굴복하는 것처럼 하다. 이런 뜻에서 합성해서 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기다리는데 연단 받으면서 상처받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형으로 이삭을 세우는데 이삭과 리브가 부인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대화가 왜 안 됐냐. 뱃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큰 작은 자가 장자가 됐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야곱이 깨로 들어갔고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에서야, 너는 동생한테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이 너를 벌내려. 어? 이렇게 잘 교제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에서는 들사람이 돼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짐승을 잠잡는 은사를 줬어.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은사를 줬어. 뭐 잘 고치든지 뭐 줬어. 그러면 그걸 와서 교회 와서 잘 고치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아무 데 가서 잘 고치니까 뭐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나누면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가정도 이렇습니다. 허울로만 부부 생활을 허울로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밥이나 차려줘 이런 거는 거예요. 한쪽이 지옥을 가는지 한쪽이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이런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뭘로 바뀌느냐, 체면만큼 하다 이겁니다. 이제 허울이. 그래서 이제 명사로 어떻게 되느냐, 나타남, 출혈, 겉보기, 겉모습. 참 겉모습은 참 성도예요. 근데 속모습에 들어가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속모습에 들어가 보면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앉으면 상처받으니까 죽이는 주어. 그냥 권자도 주고 집사도 주고 주어. 장로도 주어. 그런데 천국 갈 수 없는 직분들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천국 갑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거지.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색, 기미, 징후, 흔적, 허울, 허상, 뻔한 속임수. 겉모습은 하는 것 같은데 뻔한 속임에 속에서 팍 욕하고 다녀. 그럼 저분이 지금 거듭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교회 오면 그런 것도 안 느껴진다. 거듭이 안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인물 얘기하고 할렐루야 니가 집에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뎌해. 이제 허울을 다 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선한 천사의 허울을 입고 속에 보니까 일이야, 늑대야, 뱀이야, 사탄이야. 집에 가서 하는 짓이, 여러분 집에 가면 본색이 탈로나. 아이고 더워 이러부터 시작하면 막 뒤에서 막 쩡쩡쩡쩡 막 나와. 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우리 주님이 CCTV를 다 설치했어. 응?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앞에 가서도 참고로 이렇게 앉잖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면 블랙박스를 다 돌려봐요. 응? 여러분, 지금 천군천사가 우리를 다 찍어요. 24시간 집에서 하는 짓도, 회사에서 하는 일도. 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우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뭘로 번역 돼? 뻔한 속임수. 벌써 다 알아. 에?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성질이 좀 괄괄거려요. 죄를 보고서 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영원토록 있다가 지옥 보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 아주 죄하고 숨을 쉬고 막 어지간히 다 끌려가고 80대 20으로 기울었어, 지금. 그러면 목사님, 야, 20 얼른 채워가지고 속세이니까 쳐버려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에 깨닫고 아멘하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 참 무서운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깡패했다가 거듭난 목사님이 여기 불을 받아갖고 요 말밖에 못하는 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을 치는 분에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분이 자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분이 그냥 그것만 계속 들리는 거야. 이것만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점쳐보니까 이거는 교회 나가야 된대요. 교회 점쟁이한테 점쳤대요. 이거는 점쳤대. 그리고 교회 나가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이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써요? 어? 인간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무당도 썼잖아요. 교회 나가라고. 아,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했잖아요. 아, 500만원짜리 푸닥거려. 이런 소리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려면 정직한 방법으로 하세요. 예? 그 다음에 화장한 얼굴. 참,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 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막, 교회 오면 예수님도 아실 거예요. 집에서 CCTV 설치해 놨지, 뭐, 교회 CCTV 짜는데, 누구냐 도대체? 허울을 쓰면 이래요. 아주 안 듣는 소리는 별 소리를 다 하고 나서 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마음을 맞으면 이 형제가 왜 싸워요?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괴롭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싸우고 살아가요. 그걸 바라십니까? 그걸 바란다면 허울 벗으신 분이지. 자, 이 시간에 귀신의 화장한 것들을 다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척 하고 앉았지 마시고 데카르테이온 고백하면 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 정직한 영이 됐구나. 아시레이 하이시, 너는 정직해서 산을 뚫고 나갈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게 직역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된 신앙심, 이게 허울이에요. 아주 대표 기도를 시켜보세요. 이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그게 맹세로 얽어져갖고 어디를 가든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맹세라는 것이 담장 안으로 꼭꼭 가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갇혀놔. 이 갇혀놓는데 뭐가 되겠어요? 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셔. 회개를 못하니까 하품으로 회개. 그죠? 찢어져 아주. 그래도 그렇게도 찢어진 사람 못 봤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 그 다음에 애관의 겉모습.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옛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다 허울이라는 거예요. 너덜거린다 이 말에도 바깥에서. 그 다음에 거칠해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합니다. 이제 연단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만 애기 준다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누구 기도를 받을 건가? 리브가는 성품이 좋으니까 이제 리브가 기도를 안 받기로 오신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는 게 이삭 기도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면 기도라는 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육체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헌신이 아타릅니다. 초가 태우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죠? 자존심을 상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는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만 잘 된다면 변 묻은 바지, 가루 열고 가루 닫고 똥 묻은 바지라도 내가 팔아서 너를 가르치겠다 이러셨어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듣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면 여성형입니다. 이것도 다 여성형 때문에 연단 맞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바른 말을 못 얻어갖고 20년 동안 40년 동안 죽을 때 회개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일본 가기도 힘들은데 천국 가는 게 만만합니까? 당신의 베드로전서 3장 20절 구원받은 흔적의 표를 좀 한번 내놓으시오.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당신은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 여러분, 응? 자, 연단이라는 말은 디스키플리나, 디스키플리나 여성형 명사. 이 여성형 명사는 남성형 명사에서 유래됐어요. 연단은. 그러니까 남자가 말 안 들으니까 여성형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고치면 연단이 왜 있어? 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넘도는 지금 벌써 애기 나가지고서 20살 되면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진저서 애기를 낳으면 쟤들이 난 아이들하고 또 동기야 우리 아들이. 예? 그렇게 쟤는 할아버지야. 쟤는 벌써 할아버지가 됐는데 인제서 나는 아이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등줄기에서 땀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이삭이. 예, 늦어지니까. 여러분 고집부리면 늦어집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찍어내는 거를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득권을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응? 남성형 명사는 디스키 플루우스. 남성형 명사 연단은 뭐냐면 견습생, 연습생, 문화생, 학생, 교육훈련생, 제자, 학문 사상 계승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 문화생 보면 산속에 가서 뭐요? 오오오오오오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제가 잘하는데 세게는 못 오겠어. 녹음돼서. 여러분 이 가수들 연습생 되면 월급도 안 줘요. 그냥 밥만 먹여줘.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밥 주고 밥만 먹여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 가수가 되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돈도 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돈도 좀 많이 써야 돼요. 예? 이게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직설적으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한테 많이 우려먹으려면. 예? 요새 교회에서 여러분 직설적으로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저 망하더라도 지옥 가더라도 우리 교회 다녀라.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예? 그냥 영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냥 경영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는 사람들께 야곱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25분 되면 명설교로.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다 내 설교 듣고 지옥 갔구나. 그럼 연습생이면 연습을 시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했다는 거예요. 200번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단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아주 허울이 있으니까 겉모습만 목소리 쉬었디야. 기도해서 쉬었다. 소리 질러서 쉬었지. 성질도 되지 못해. 연단 안 받은 사람은 성질이 괄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위장해 갖고 교회 와가지고 그걸 참으려니 힘들지. 에? 교회에서는 실수를 해야 분리가 되어져요. 에?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박사도 아니고 전문의야 그냥. 그분한테 다 고백해요 안 해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가끔씩 아픈데 유방암인가요? 자기가 진단해갖고 가. 여기 아픈데 간암인가요? 시야지가 빡짝 돼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고 싶어갖고, 아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것도 눈이 그렇게 아주 동글동글한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도 개짐치래. 자복하고 갈까요? 다 써갖고 가. 써갖고 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를. 왜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올 때 써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를. 에? 쟤는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 쟤 한번 줘보세요. 요거 거짓말하려고 저거 갖다 붙이고 저거 거짓말하려고 이거 갖다 붙이고 계속 이자가 늘어나요. 쟤는. 그러면 그제 언제 해결할 거예요? 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단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어? 왜? 연습생을 누가 갖다 써? 누가 취입을 시켜줘? 어? 아니 뭐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연습 한번 해봐라. 어, 너는 아직까지다. 조금 더 해라. 샌디 소개해줄까? 그거 5천만 원 드려야 된다는데. 돈도 없는데 또 돈 내라는 거예요. 이제 타동사로 갑니다. 연단이. 에? 디스키 풀리네. 디스키 풀리네. 기회를 잡고 의무감, 복종심을 심다. 뭘 시키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시켰는데 안 해. 지금 학생 신분인데, 문화생인데, 문화생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요. 3만 명이 되는 게 문화생이. 거기서 300명 뽑았잖아요. 전쟁하기 싫은 사람, 겁나는 사람 집에 가. 그래서 집에 간 거예요. 못 뽑힌 거야. 연단이 안 끝난 거예요. 에? 왜? 전쟁하면 2분의 1을 가져가는 건데. 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가져가. 군인들은. 그 다음에 지적, 정신적 통제력을 갖다. 지식이 있어야지요. 정신이 업그레이드 돼야지요. 그 통제력을 가져 집에 가서 어떡하고 이것이 연단이 끝나. 근데 이렇게 안 살아요. 그냥 뭐 안 보니까 허울로만 하고 올 때만 그냥 숨 조금 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는 않죠. 에? 왜요? 하나님의 영은 즉시 가르쳐줘. 이렇게 그냥 속아줘라. 그냥 덮고 가. 의사들이 덮고 가잖아요. 영혼의 의사잖아요. 제가 영혼의 의사면 하나님이 자격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증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에? 그래서 안 하면 그냥 둬라. 아, 지가 싫다는데. 평양 감사도 안 넣는단다. 그냥 둬. 다른 사람 붙여줄게. 왜요? 굳이 그런 말 해갖고 상처받았다 해갖고 교회 떠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설교를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래. 그럼 영혼의 의사면 여러분들이 아플 때 종합검진할 때 종합검진의 신령과 진정은 거기가 예배드리는 것 같아. 예? MRI 찍을 때 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 관에 임시로 들어가 보는 거잖아. 두렁두렁 유서를 한 장 써놓고 들어가라는 게 낫겠어. 두렁두렁두렁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두렁두렁두렁 게다가 다리 부러진 거면 괜찮아. 이까진 거 그냥 연결하면 된다. 그런데 소기를 찍는다는 거야. 아픈데 암인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말기인지도 모르는데. 허울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기로 그렇게 가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초기도 몰라. 생활의 규범을 통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생이 집에 가서 선생님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 계급장 떼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집에 가는 계급장 뗐습니다. 막 사는 거야. 그냥 막 와시아 칼레마이 칠라마이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겠는가? 에? 그래 생활에 규범이 없어 보니까. 그 다음에 맹종하고 명령하는 대로 하다. 아니 문화생이면 맹종해야지. 뭐 분석을 해보고 따지고 약을 먹어도 돼요 말을. 그럼 먹지 마. 그럼 누가 손해예요? 에? 잘못하면 죽지요. 에? 그래서 뭘로 거듭되느냐. 학과 교과목 징계위원회 생활규범 정신적인 지도. 정신이 현찮아. 그러니까 영향 스스로를 다스리는 채찍.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는 채찍이 뭐예요?
아, 내가 기도빨이 약하구나. 기도를 이것만큼 오래 2시간 했는데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구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삐발랄 이기 그리고 간 거야. 주여 막 아랫배다가 힘을 주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죽이랴? 죄요 죄. 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런 코스 과정을 지나가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한 번 기도하면 옷을 벗으면 땀을 짜면 대야에 많이 고였어요. 목이 쉬어 그냥. 그때 그냥 저 산에서 창하는 사람처럼 그때 다 목 다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채찍질이 있어야 되는데 막대기만 가지고 다니다 남 때리는 거예요. 너무. 연단을 빨리 끌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 기도가 약하구나. 기도를 나 조금 하는구나. 기도하다가 침 닦고 지어.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기도할 때 CCTV 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최종의 감동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안 찍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진심으로 막 주님을 만나는데 이분 노래하고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도 안 찍어 그런 사람들은 또 이분 또 목소리는 안 내고 이게 그죠? 그래서 막 이거를 끄니까 이 사람 뻑뻑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문화생이니까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녹음해 놓은 거 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얼른 나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배움, 훈련, 학문 지식, 방법, 기술, 소양, 내가 이거 연구 아 교양, 인격, 예절, 관습, 아 연단은 소양 예절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교회를 교회처럼 섬기고 죄종을 죄종처럼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제가 가서 임례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난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오래 산다는 근거 있으면 내일 다음 주에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믿음이 목사님보다 좋아서 오래 산대요. 그런 거 받아와 보세요. 예? 요절 않는다는 거 여러분 받아와 보세요. 나는 목사님보다 오래 산대요. 요절 않는데요. 나는 코리아 랜드 이거라도 이런 오다 근거가 있어. 나는 근거가 그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레이트 비전이란 보험이에요. 어? 뒷면을 보십시오. 유튜브 성도님들. 에? 여러분들 뭐 있어? 집에 가면 거기 있게 집안화 장만하자.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주님하고. 어? 아이들 잘 가르치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교회가 여러분들은 즐거워야 되는데 인상 쓰고 앉았으면 천국 가서도 인상 쓰면 주님한테 걸려. 그래서 못 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연단은 예절 때문에 받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문화생이 교수님이 오셨으면 팍 벌떡 일어나가지고 팍 이렇게 되는데 왔슈? 그럼 어떻게 되겠어? 드러나서. 자 상처. 여성형입니다. 여자분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또 상처받는 거예요. 라틴어 원전 봅니다. 플라가, 플라가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받는다고 사탄이 와서 그래요. 타동사인데 플라느고, 플라느고 타동사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다. 여러분 약하니까 상처를 문화생님이 왜 상처를 받아? 문화생이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아 지금 날마다 이렇게 입 내놓고 살아가는데 그 저거 쓰지 마 저거 다른 데로 가보라고 그래. 성령님이 안 쓰죠. 성령님이 이제 관심을 안 두게 돼요. 관심을 왜요? 관심 두면 관심 둔다고 상처 받아 또 그냥 냅둬요 냅둬요. 이리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래요. 여러분 정관사가 신약에는 2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4가지고
그럼 이 사람 전과자 저 사람 전과자 다 다른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70몇 세인데 지금 7살 먹은 애고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권사님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전관자가 다르잖아요. 전관자가 조금 있으면 천국 갈 사람하고 지금 쌩쌩한 사람하고 어떻게 전관자가 같아? 환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은 전관자를 써줘요? 그 다음에 화근 골칫거리를 만들다. 상처를 받으면 화근 골칫거리를 만들어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나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 아주 계획을 다 세워서 허울은 완전히 성도야. 완전히 기둥이야. 하는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거를. 에? 근데 시커먼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시커먼 거 와서 고백하면 그냥 나가. 강남에서 목회할때 있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오바이트 해가지고 닭 먹은 거 계란 먹은 거 다 나와. 그럼 우리 사모님이 쳐서 그래서 그만! 그래서 그만하라고. 에? 왜요?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치료받으려고 마음먹고 왔으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 응답받으려고 마음먹고 왔으면 무슨 지역받는 게 뭔 상처겠어? 의사 선생님이 아 뭐 좀 찍어봐야 되는데 그 상처 받아요? 제발 잘 좀 찍어주세요. 수술할 때 잘라낼 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좀 더 큰절해 큰절. 아니 영원히 의사한테 큰절하는 사람 나 못 봤어. 안수해줘도요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래. 에? 그렇게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그들 수술하고 나와보세요. 돈 다 받고 해. 그들이 거저나? 죽어도 좋다는 것까지 다 쓰고 해. 큰 수술은. 그래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뭐. 죽어도 대체가 많으니까. 자기 가족은 못 온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아프게 좀 해줘. 안 아파 마취해서. 그래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의사한테도 이렇게 막 기부서 이런 거 다 풀고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교회에서 기부서 오면 다치지. 고백하면 시커먼 것들이 나갈 텐데. 에? 그게 평생 나를 괴롭혀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교양머리가 없으면 마귀가 안 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 주의 종 우습게 여기면 교양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단 길어요 연단. 그 병원균이 사탄인데 병원균이 백두산 간다고 없어져요?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다. 아니 상처받으면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 거야 나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문화생이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못 쓰임 받잖아요. 문화생이 기도원 가라면 갔다 와야지. 그럼 갖다만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원. 할렐루야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 내용이 없어. 할렐루야 누구는 못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괴로움. 상처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는 하고 다니지만 내가 괴로워. 왜? 하나님 영하고 안 맞아 상처는. 회개해야 상처가 없어지지. 나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욕을 얻어먹고 우리 목사님 나를 이렇게 쓰려고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 얘기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보면 들었다 놨다 세 번만 오면 들었다 놨다고 돌연사 형 넣어줘가지고 한번 쓰러져서 병을 갖고 하면 목사님 왔다 그러면 목사님 왔어요 하면 눈물 흘려. 그때서 눈물 흘려. 그때서 눈물 흘려. 아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참나 위에 내가 이렇게 틀어놓구나.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치유이니까 기도해달라면 가잖아요. 에? 무조건 영접을 시키니까 저는 무조건 영접을. 괴로움, 고통, 비통함, 재앙, 재난, 질병.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 자식이 죽든지 부모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왜요? 상처는 원인 제공을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상처 주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증상이 막 뭐라고 하고 다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혼자 얘기해. 속에서 혼자 얘기해. 재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질병이 와. 질병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도는 못 나갔지만 제목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교제를 안 했어요. 교제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의 허울이 부른 연단 상처. 연단은 길어지면 그것이 다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복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예절이 아니 믿음의 예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예절이. 믿음의 예절이 없다 보니까 10의 1조 떼먹어. 5분의 1 더 내야 된다고 레위기 5장 14절 이하 6장 3절까지 나온다고 그리고 27장 22장 다 나온다고 그래도 안 찾아봐. 만날 거니까. 그게 예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욕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줬을 때에 웃으면서 은혜 받고 웃으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어?